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제가 고추를 텃밭농사 지어서 작년과 올해 두물까지 100% 태양초로 건조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물고추는 말리는 중 바로 비가 와서 3분의 1 정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소량일 때는 늘 방충망에 널어서 바닥에서 띄워서 말렸는데 이번엔 고추가 좀 많아서 고추 건조용 그물망만 바닥에 깔고 널어서 고추가 바닥에 붙어서 통풍이 불리한 점이 큰 원인이었고요. 또 중간에 가장 중요한 3일차 물컹할 때 하루 비가 와서 곰팡이 발생 원인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고추를 반으로 갈라 곰팡이 난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밤에도 미니 하우스 안에 널고 히터를 틀어서 건조 완성하였습니다. 100% 태양초를 하는 이유는 건조기가 없어서였는데 요즘에는 미니 건조기도 많이 나와서 이참에 하나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아주 싸게 건조기 개발자이자 공장 대표님께 직접 소개받고 대리점에서 싸게 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전화번호 소개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고추를 따서 씻지 않고 2-3일 숙성시킨 후 씻어서 바로 건조기에 70% 정도 말려서 나머지 하루 태양초 건조로 마무리해서 말릴 생각입니다. 빠르고 먼지나 날파리 곰팡이 문제없이 고추를 건조하는 방법이 건조기와 태양을 같이 사용해서 말리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써 수확한 무농약 고추를 버리는 일은 너무 아까운 일이더라고요. 이번에 버린 고추는 약 한 3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태양 건조해서 방앗간에 가기 전에는 다 가위로 반으로 갈라서 속을 확인해서 곰팡이가 약간이라도 보이는 것은 버렸는데 태양초로 100% 건조 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끝에 자르면 한 1-2% 정도는 안에 곰팡이가 있어서 틴 부분만 부분적으로 가위로 잘라내기도 했었고요. 태양초로 말려서 정말 곰팡이 전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말려 먹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린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짧은 기간 경험으로는 기계로 건조해서 빠른 시간에 건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텃밭농부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